오늘은 사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자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두에사리풀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해 있고 특히 중부 이남에 많습니다. 이 식물 아래에는 뱀이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씨앗을 먹는다 하여 뱀도라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전체에 짧은 복모가 있고 높이 30에서 70cm로 줄기는 곧게 서 있습니다. 잎은 포생으로 갈라지고 녹색이며 뾰족한 톱니가 있고 가시 같은 털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쓰고 열매를 주약재로 사용하지만 때론 잎과 꽃을 덮어 차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종인 개사상작과 벌사상자, 개사상자의 시도 사상자로 함께 약용으로 쓰입니다. 한의학에서 열매를 말려 만든 생약을 사상자라고 부르며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로 독은 없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원충작용과 항암작용, 음경의 면체 이완 및 성호르몬 유사작용, 전립성 개선, 간세포 보호작용, 광노화 억제작용 등이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사상자는 정류와 지방류 성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골격의 세스키테르펜계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상자 중에 토릴린의 분리 및 진통 소염작용을 연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자 추출물을 쥐에 90mg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시에 비틀림 신드롬을 억제하고 꼬리 압착법의 30, 90, 270mg 경구 용량에서는 통증역치를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90과 270mg의 경구 용량에서 가장 강한 항카라진한 작용을 보여서 사상자의 토릴린이 유력한 진통작용 및 항염증성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두통과 요통, 근골격계 및 신경병성 통증 등의 전신통증을 감소시키는 천연진통제로 쓰일 수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충혈과 부종, 발열 등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체온 강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한약학회지 사상자 추출물은 힌지의 전열에 대해서 강한 혈액응포 작용을 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강하게 응집시킬 뿐만 아니라 적혈구와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의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한남대학교에서는 사상자 70% 농도에서 가장 높은 수율과 단백질 함량을 함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상자는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능을 확인한 결과에서 100mg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지방분해 억제율이 69%로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지방세포 함량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추후 체지방 감소 효능을 갖는 천연물로 활용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 장애, 골관절염 등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최근 수명 단축의 중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32.4%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고, 체질량 지수는 25%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검증된 약초이므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사상자는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지만 쓴맛이 강하고 한약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데쳐서 우려내고 먹으면 됩니다. 약재로 쓸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열매 및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10에서 20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됩니다. 꽃만 따로 채취해서 차로 응용할 수가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노화를 막아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의 작용에서 인뇨작용을 좋게 해주고 소변줄기가 힘이 없어 중간에 끊어지거나 시원스럽지 않을 때 이 약초를 사용하면 효력을 보게 됩니다. 사상자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 환자들은 사용 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심한 가려움증이나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밤에 많이 마시면 강한 인뇨작용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이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